네, 본격적으로 non-filer, 그러니까 그 세금 보고가 의무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는지 한 스텝 한 스텝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겠습니다. irs.gov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좌측 상단에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 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non-filers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을 꼭 보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다라고 하면 이 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non-filers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항목별로 나눠 있는데요. 아래 이 내용들은 제가 앞 영상에서 우리말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내용을 꼭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 여기 파란색, 하늘색 창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free file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접속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넣으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get started. 이번에는 create an account.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다시 이메일 주소, 자신이 사용할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패스워드 두 가지를 넣고요. 여기서 create account를 클릭하시면요. 이 핸드폰 번호에 그 승인 번호가 뜨거든요. 그 승인 번호를 다시 입력하시면 그 본인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확인 이메일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칸을 다 입력한 다음에 Create Account를 누르면요. 자신의 핸드폰 번호에 승인 메시지가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Verified 된 텍스트 메시지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이메일이 옵니다. 여기서 이메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네, 됐죠? Continue를 누르고 다음 상황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그럼 Free File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Form 1040 Form인데 보통 W2 작성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Tax Return Form입니다. 여기서 Single인지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인지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별개로 하는 건지 Head of Household 가장인지 Qualifying Widow 그 돌아가신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클릭하시고 해당 사항들을 클릭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프리 파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좀더 직관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1040 폼이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개별적인 내용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스텝 2에 가서도 개별적인 클릭하시고 이제 제출하시면 이제 $1200를 받을 수 있겠죠. 저는 보다 직관적인 프로그램인 TurboTax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세금 보고하는 개별 업체의 사이트인데요. 보통 일반인이 TurboTax를 이용해서 주 그리고 연방 세금 보고를 하면 $6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TurboTax에서 그 스티뮬러스에 관련 패키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 turbotax.intuit.com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위에 그 인포메이션 창이 있죠. 요걸 한번 스티뮬러스 뉴스라는 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뜹니다. 2020 스티뮬러스 체크 캘큘레이터. 그러니까 올해 당신이 그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냐, 그리고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 간단한 설문조사처럼 해서 이루어지는 체킹 상황인데요.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창에 What do I need to do to get my stimulus payment? 라는 창이 나오죠. 이첫 번째 것은 일반적으로 올해 세금 보고를 안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안 했다면 이걸 클릭해서 $60를 내고 기본 요금 $60를 내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 오른쪽 거. If you don't need to file your taxes this year. 소득이라든지 기타 이유를 통해서 올해 굳이 그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그 여기서 Register Now를 클릭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TurboTax online account? 그냥 물어보네요.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요. No. 여기서 어카운트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1.com 1.com username 상호 phone number password 해서 create account. enter 6 digit. 여기서 핸드폰 번호로 6자리 그 코드 번호가 나왔거든요. 그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핸드폰에 온그 6자리 코드 번호를 넣고요. continue. 네, 등록이 됐다고 뜨네요. 다시 continue. 'Which of these situations applies to you?' 어떤 것들을 적용하냐라고 물어보네요. 저는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인데 소득이 만 달러 이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I don't need to file 2019년 taxes' 해서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Continue. 네, 'Let's start with your personal info' 개인 그 신상 명세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하자고 그랬네요. Continue. 네. 이름과 각각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름은 상황, last name, HWING, date of birth. 도저히 security number. 직업, PR. 네, 그러면요. 다음 질문입니다. I'm a member of former member of the US Armed Forces. 미 군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냐? 전에 현재? 아니니까 no. Tell us the states you lived in. 어디 살고 있냐? California. Click. I lived in another state in 2019. 2019년도에 다른 주에도 살았냐? 아니니까 no. 살았으면 yes 눌러도 되겠죠? 저는 아니니까 no. 이제 세부 사항입니다. A few other things we need to know. Someone else can claim me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피부양자로 그 텍스 보고에 본인의 이름을 넣었냐는 내용입니다. 만약 넣었으면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니까 no. I was considered legally blind as of December 2019년 10월 31일 기점으로 이제 법적으로 블라인드로 간주되느냐? 아니니까 no. I'm preparing this return for 상호 who has passed away. 죽은 상호를 위해서 지금 그 리턴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 저는 지금 살아있죠. 제가 하고 있으니까 no. drawing number가 confirm drawing number 다시 한번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카운트 넘버고요.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다 입력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카운트 넘버, 디파짓, 디렉 디파짓 들어갈 거 어카운트 넘버, 아웃팅 넘버 확인하시고요. 제출하기 전에 we need to confirm 뭐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네요. To meet successfully, the IRS needs your adjusted gross income from your 2018 tax return. 그 AGI가 뭐냐면 그 전체 받은 소득 플러스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기타 감가해야 될 것을 정한 조정된 뒤에 최종 결정된 이제 자신의 소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됩니다. What tax papers do you have? 어떤 그 tax paper가 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냐라는 문제죠. 지난해에도 그 tax return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되겠고요. 첫 번째, I didn't file it last year. 두 번째 거는 I have my
2018 tax return. 2018년도에 뭐 tax return 한 내용이 일부 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되고 I can get my 2018 tax return. 뭐 I will use the self select PIN pin number I created yesterday. 뭐 2018년에 tax return을 받을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 I requested and received my 2018 tax transcript from the IRS. 내가 그 IRS의 2010년 트랜스크립트를 요청했고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는 지난해 그 텍스 리턴을 안 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요. 올해도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걸 클릭하겠습니다. 뭐 일부 텍스 리턴 한 개 있으면 끝을 누르면 상관없겠죠. 저는 첫 번째 걸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your submission before you file. 나 저의 정보를 간단하게 한번 점검하자는 내용이죠. 이름과 주소, social security number, It's time to sign and send your stimulus submission. 이제 그 stimulus payment를 위해서 제출하는 타이밍이다. 사인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signature ID, 그러니까 자기 사인해야 되는 ID를 다섯 자리 숫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넣고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2345라고 하겠습니다. 본인 하기 위해서 I'm not a robot. We'll send you update. 이제 이메일 스테이터스를 어디로 보내냐? 그래서 모바일 recommend 처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send my submission이라는 주황색, 오렌지색 바를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파일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그 계좌나 주소지로 해서 그 stimulus payment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